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나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위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중국과 친중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내부 붕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 과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같은 얘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합니다. 처음입니다. 예, 예. 지금 그 학교에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예, 예. 이번 주에 수요일로 땡긴 거죠. 제가 인터셉트 했습니다, 시간을. 네. 네. 자,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계가 지금 이 중국과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이렇게 막 그 서로 이제 헤어지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 정치 지도력 혹은 정치 문화가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으면 이게 이상야릇한 막 아무 말 대잔치 벌어지고 문란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번에 이 문재인 워싱턴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 뭐 저기 문재인 동부 귀순하셨다고 축하하셨잖아요. 친미 귀순 사건. 근데 또 오늘 아침에 아주 그냥 뭐 예. 조중동 전체를 다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네네. 사실은 1956년에 나왔던 김일성이가 말했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이나 한반도 비핵화론이나 뭐 같은 말이다 이러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아주 그냥 딱 거의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김일성이 1956년에 예. 했고 그 다음에 1988년 리영희 동무가 예. 리영희 선생인지 리영희 동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이 핵신앙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면서 이게 그냥 핵무기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85년도에 체르노빌이 있었죠. 또 사고가 있었죠. 미국의 또 저 핵 원전 저 스리마일. 네,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 저 루트출 사고도 있었고 이제 네네.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사실은 그 우리 남한에는 남측에는 핵 신앙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핵 에너지와 핵무기 이 전체로부터 해방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 탈원전 주장한 거지. 그러면서 탈원전을 사실은 하고 핵무기도 안 해야 되고 그것이 그리고 미군도 핵을 없애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네네. 하도 공세를 취하니까. 노태우 정부 때 아마 한반도 남북한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우리가 북방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또 저쪽에서는 또 핵 그 사실 이미 IAEA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세계 냉전 종식 뭐 이런 와중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쪽에서 하도 핵 에너지까지 포함한 지금 우리가 탈원전 우리 저 문재인 동무께서 열심히 해서 네. 선언을 했지만 탈원전까지 저쪽 공세를 취하니까 뭐 소련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 핵은 빼내주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그것도 다 입안해서 핵 위기가 생겼지만 사실은 이 1988년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북한에서 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 하는 김일성 교시죠. 그게 리영이 이 선생인지 동문지 이 양반이 그 말하자면은 핵신앙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신도들이 생기고 조금 뒤에 90년대 초반에 가면은 이제 반핵 평화운동의 이 말하자면은 이 모토가 되죠. 예, 그 미군이 그 당시에 이제 1990년대 초에 예, 예. 전술핵을 철수시킨 거는 예, 예.
북 때문에 철수시킨 게 아니라 그때 미국의 핵 운영 전략이 바뀌죠. 그렇죠. INF 소행도 있고 소련과의.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나토 네, 예. 유럽에 있던 전술핵을 다 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천지 사방에 핵무기를 놓았을 때 예, 예. 이 제어와 통제와 보안에 있어서 예, 예. 이 그 오버헤드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나 미사일이나 혹은 그 전략 폭격기의 그 파워가 세지니까 그렇죠. 그 천지 사방에 흩어놨던 조그만한 전술핵들을 다 걷어들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걷어들인 건데 지금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핵 제거하고 그렇죠. 북한 비핵화죠. 그다음에 미군 핵은 네. NCND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에 안 들어가는 게 미군 그렇죠. 핵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 비행기가 B-61, 12 전술핵 19 오산공항에 내렸다. 네, 예. 그거는 조건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너희는 그건 참견도 말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정우용이란 자는 네, 예. 우리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우리 주장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우용이란 자는 갑자기 혼자서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결국은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랑 동일한 의미다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 그냥 뭐 페루 공산당 같은 데 가서 입당하시지. 페루 조금 있으면 얘기 나오지만 거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사회 다 무너지고 있고 좋아요. 그런 데 가시면 출세하실 것 같은데 뭐하러 한국서 문재인이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저기 정의원지 뭐 외교부 장관인지 뭐 뭔지 네네. 그다음에 그 전에 외교안보 수석을 하면서 그 사실은 미북 회담을 할 때도 거짓말했었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 소위 용어 전술에 능합니다. 네네.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지. 뭐 하여튼 아무 말을 살짝 유앙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는 차라리 문정인이가 그냥 낫더라고. 문정인은 무대포 아니야. 무대표죠. 그 사람 술도 잘 먹고. 외교관 출신이라서 그런가? 정의용은 외교관 출신이죠. 이 사람 좀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의용 발언은 한마디로 문재인이 이번에 가서 미국에 무릎을 꿇은 신미 귀순 사건을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이제 평양이나 베이징에 대고서 저희 미국에 가서 귀순한 거 아니란 게요. 뭐 이런 정도 어감이라고 저는 봅니다. 1956년 김일성 그 주석에 한반도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을 예. 열심히 할 테니까 네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란한 건데 사실 문란하죠. 왜 그러냐면 엊그저께 미국에 가서 미국 그 뭐야 국방부 매파 노선과 함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예. 대만도 언급하고 항행의 자유 언급하고 뭐 남진아에 그렇죠. 언급하고. 예. 또 그랬잖아요. 기술 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대통령은 미국 가서 그거로 해놓고 지금 시차 적응도 안 됐을 텐데 맞아. 돌아왔나 모르겠지만 이게 외교부 장관이란 자가 그냥 뒤에서 딴소리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될까요? 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그냥 저게 그 한국 것들은 예, 예. 그냥 개돼지야. 뭐 그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거의 개돼지 클래스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국제적 그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페루쯤 되면 뭐 이제 완전히 막가는 문란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연방이기도 하지만. 예예. 이게 그 전임 대통령 그 일본계죠 후지모리. 예예. 이 양반 지금 수감 중이에요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이 사람 이제 보수 우파죠. 그렇죠. 이번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1위는 공산당 후보 페드로 카스티오 네, 예. 2위는 후지모리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공산당 후보가 1위예요. 이 공산당 후보가 레닌 깃발 들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거기까지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와중에 그 페루의 극좌 모택동주의 게릴라 조직이 있어요. 샤이닝 패스죠. 그 설명 좀 빛나는 주시죠. 길. 얘들 저기 그 북한에서도 돈 받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의
함께하는 국제 연대 세력 그러면 네. 샤이닝 패스가 옛날에 이름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던데요. 그렇죠. 예. 유명한 데인데 이게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선거를 반대한다. 아예 대통령 선거 자체를 반대하고 18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제정치학적으로 힘의 공백이 양쪽에서 지금 생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바이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주저앉아버리고. 앉아버리니까 예. 이게 세계 자체가 막 흐물흐물흐물 녹아서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은 가서 바이든이랑 손잡았는데 예.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는 그냥 뒤에서 뒤통수 까면서 우리 귀순한 거 아니란께요. 이거를 베이징과 평양에 대고 발신을 하고 예, 예. 야. 아, 미국 안팎에 또 페루는 저 모택동주의 테러가 그냥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후보 지금 그 인기 1위는 공산당 후보고 블라드미르 레닌 초상화 들고 다니는 같은 저기 뭐야 우리 저 냉전 종식 할 때 아주 큰 저 책을 썼잖아요. 역사의 종말한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지금 아주 요새 뭐 고민 많이 하겠어요. 예, 그 사람 거짓말했었죠. 예, 예. 자, 이게 근데 그 실은 이렇게 한국이나 페루나 뭐 이런 그 그러니까 정치 리더십, 정치 문화가 후진대들이 한국 참 후지죠. 후진대들이 이런 식으로 갈짓자 행보를 보이는 건 아까 조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이 지금 몸살을 겪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바깥에 대고 지금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 못하는 것과 관계가 들쭉날쭉이죠, 뭐. 네네. 지금 미국 몸살이 아주 대판 터졌습니다. 어저께 제가 생활 탈출에서도 좀 많이 다뤘지만 지금 미국 여론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합성되어 유출한 거 아니냐라는 예, 예. 가설이 급속하게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저께 소개드릴 때는 제가 그 CNN에 출연한 그 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가 한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 예, 예. 오늘은 CNN의 여자 앵커 케일라 젊은 앵커죠. 예, 그 저 여자 앵커 스스로의 발언인데 결국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 예. 지난 1년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바이러스 합성 유출설을 음모론이라고 우리 CNN과 같은 빅미디어가 밟아 눌렀던 것은 그 설을 주장한 트럼프라는 인간이 양아치기 때문에 그 소리 못 믿어서 우리가 그랬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발언 내용 보면 이게 말인지 막 이리 꼬이고 막 저리 꼬이고 해가지고 예. 저기 막 발언을 했죠. 한번 발언 내용 한번 읽어주시죠. 파우치는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가 합성되거나 유출된 것이 아니다. 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한 바가 없다. 파우치는 단지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죠. 그리고 트럼프가 우한연구소 바이러스 합성 및 유출을 이야기한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정치 실적을 감추기 위한 인종주의적 발언을 내보태면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게 지금 저 문장은 앞뒤를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사실은 뭐 내용은 뻔하지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걸 막 지금 막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예? 결국 예? 그것 때문에 예? 못 믿을 놈이 발언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음모론으로 1년 동안 치부해서 밟아왔다. 그걸 지금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CNN에서 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 불러서 변명시키고 우리가 그렇죠. 왜 우한 연구소 바이러스 합성 유출을 1년 동안 음모론이라고 밟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변명시키고 그렇죠. 또 이번엔 자체 앵커 가지고 또 변명하고 매일 한 번씩 변명한 거예요. 근데 이 변명 와중에 그 파우치를 또 변명을 해줘. 파우치가 계속 거듭거듭해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공합성돼서 유출됐다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걸 겨냥해서 폼페오가 파우치를 들이밟았어요. 며칠 전에. 예, 예, 예. 그때 폼페오가 뭐라 했냐면 야 파우치 책상 위에 올라간 정보가 내가 본 정보랑 같아. 예, 예. 내가 본 정보를 내 눈으로 보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공합성해서 유출됐다라는 정황 증거인데 네. 어떻게 파우치는 똑같은 정보를 읽고 네. 그러한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했냐라고 펌표가 그냥 아주 그냥 밟았습니다. 뭐 하나 보충을 하면 사실 파우치가 이게 참 아주 저 무슨 황제입니다. 미국의 국립 바이러스 네. 알레르기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소 소장을 4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의학계, 예? 의학계 암덩어리, 그다음에 보건 의료 정책의 일종의 암덩어리예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예, 예. 우리나라 같은 매맞아 죽었을 텐데, 예, 예. 그 백신 맞는데 가면 예. 파우치 사진이 이렇게 있어. 어 그래요? 네. 실물 사진 왜 그 그래서 아, 그렇죠. 사람들이 백신 맞고 파우치 옆에 이렇게 서갖고 기념 사진 찍어. 기념 사진 찍어요. 참 황당하다니까요. 내 지인 하나가 캘리포니아에서 기념사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양반 순진하니까 네. 파우치에 대한 적대감이 없거든. 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념사진. 내가 그래서 야 당신 인물 그 파우치 옆에서니까 인물 조졌네. 그렇지. 이게 이제 뭐 파우치가 직접 아니지만 파우치가 관장하는 연구소 쪽에 자 뭐야 연구비가 우한 연구소 쪽으로 또 일부가 들어갔다라고 예.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파우치는 예. 굉장히 옹색한 입장인데 사실은 워낙 황제니까. 의료계에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막 이렇게 예?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인공합성됐고 그게 유출됐다라는 설, 예, 하이퍼테시스. 예. 그러니까 그 가설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공화당 상원원, 아리조나 상원원 탐 커튼입니다. 그렇죠. 예. 이 탐 커튼이 그 얘기를 한 게 1월 달에 했어요. 지금부터 한 14, 5개월 전에. 그렇죠. 예. 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탐 커튼이 요새 이제 이 가설이 미국 여론을 거의 지배할 정도로 확 밀고 올라오니까 탐 커튼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합성 유출설은 내가 1년 전에 최초로 제기한 이래 항상 주목할 가치가 있는 합리적 추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 기자들과 의사 가운을 입은 좌파 운동가들에 의해 음모론이라 낙인 찍혀왔다. 의사 가운을 입은 좌파 운동가. 예. 일시 그러니까 white gown, white gown, 그러니까 activists with white gown 그렇죠.라고 말을 했어요.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팬데믹이 중국 최대의 바이러스 연구소로부터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참 수위를 낮춰서 하는 이야기지만 예, 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국 여론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게 인공 합성돼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이걸 WIVLL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예. WIV는 우한 인스티튜트 오브 비롤로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예. LL은 랩 리크. 그렇죠.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 랩 리크. 예, 그렇게 이 가설이 이제 미국 여론에 이제 충격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쯤 되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그 세넷 탈출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백악관 발표는 예, 예. 이게 국제 조사가 있어야 된다. 국제조사이기 때문에 미국은 리드할 생각이 없다. 예, 예. 뭐 이런 이상한 궤변을 폈는데 예. 그 궤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죠. 약간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자세하게. 예, 보건복지부 장관 자비에 바세라가 폈습니다. 5월 24일 인터넷으로 열린 그러니까 버추얼로 열린 제74차 세계보건의회 세계보건의회 그러니까 월드 헬스 어셈블리인데 이게 WHO의 상위기관이죠. 예, WHO의 상위기관이죠. 여기서 자비에 바세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O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해 투명한 2단계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독립적 조사단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바이러스 폭발 초기 단계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비굴하냐면 예. 이 발언 내용 안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공식적으로 뭐 중국 우한을 못 쓰게까지 만든. 예예예예. 우리도 뭐 상당한 부분 했지만. 자, 그러나 이제 이게 막 이제 수레바퀴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굴러가니까. 저희가 막 커지죠 지금. 미국 의회가 급속하게
반중 전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다 털어서 한번 그렇죠. 하원에서 움직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레고리 믹스가 5월 24일 그 이글 법안이라고 그랬어요. Ensuring American Global Leadership and Engagement Act 해가지고 이 미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중국 인권 유린 압박을 그 겨냥한 포괄적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민주공화가 동시에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하고 지금 협조하고 있는 걸 의미를 하고 상원에서도 이거하고 비슷한 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하원의 이글 법안은 예, 예. 독수리 두 날개인데 한 그렇죠. 날개는 중국 인권법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한 날개는 뭐냐면 중국의 그 경제 침탈, 불공정 무역, 예예. 그 다음에 산업 스파이, 예. 그 다음 미국 증시를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증시에 대한 침투 이런 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경제 침략과 예. 경제 침략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인권 유린에 대한 예. 인권 유린에 대한 압박. 예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원도 상원도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굉장히 포괄적인 대중 법안을 네.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플로리다의 그 마르코 루비오 많이 알려졌죠. 예, 근데 이 상원에서 준비되는 포괄적 법안 말고 예. 작은 법안이 먼저 하나 떴어요. 이것도 민주공화 양쪽으로 안전 장비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게 네네. 이제 사실은 미국의 주요 안전 중국의 주요한 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네, 통신 장비 업체들, 통신 장비 업체들, 반도체 통신 장비 업체들, 예. 화웨이, ZTE, 히데라, 그다음에 항저우 빅히빈, 뭐 다화 등등등 해서 이 통신 장비가 말하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저기 스파이 칩이라든지 그 CCTV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에서 뭐 5G의 핵심 이 기업들을 말하자면 들여다보고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거 안전 장비 법안이에요. 예, 예. 통신 장비들 다루는 회사들인데 예, 세계적인. 예, 예. 이것도 이 법안이 공화민주 양당 발의예요. 양당 발의. 그래서 예. 대표 발의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예. 에드 맥케이 민주당. 그렇죠. 예. 지금 저 위도 그렇거든요. 저 하원 쪽도 실은 외교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의를 했지만 저게 공화민주 양당 발의예요. 양당이죠. 양당 발의죠. 예. 그리고 상원에서는 안전 장비 법안이라는 이 그러니까 통신 장비를 겨냥한 그 분야를 겨냥한 작은 법안 말고 예, 예. 하원에서 발의된 것과 같은 포괄적인 대중 법안이 또 준비되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사이 한 달도 안 돼. 이제 물 위에 떴는데 이게 거론된 지가 한 달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말기에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졌던 네네. 35개 그 소위 중국 인민을 겨냥한 이제 이머전시 인민해방군이 예, 예. 말하자면 소유하고 있는 35개 기업 화웨이부터 예, 예. 그 차이나텔레콤 등등등해서 중국의 거의 100개 기업 안에 들어가는 35개 기업을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했어요.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명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은 중지돼 있는데 예, 예.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거 예. 아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예,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 헌터 바이든이 아무리 중국에서 돈 모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제 대세가 그렇게 잡혀서 물고가 막 흘러가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한 미국 정부와 예, 예.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틈 벌어지는 그 첫 번째 신호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데려다가 그렇죠. 무릎 꿇려놓고 야, 미사일 다 풀어줄게. 더더군다나. 그 다음에 55만 명 군인. 하나의 중국을 포기시키는데 그래. 한국까지 끌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 예, 예. 그 다음에 남진아의. 남진아의. 항해의 자유. 항해의 자유. 뭐. 야, 너희 지금 중국이랑 지금 한판 떠야 되는데 너희 앞에서 네 자리 지킬 각오 돼 있냐? 문재인이, 예스! 돼 있습니다!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영이 뒤통수 치면서 저희의 비핵화 전략은 북조선 김일성 수령과 남조선의 리영희 선생 혹은 리영희 동무께서 일찌감치 표방하신 바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지대 전략과 동일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저기 트럼프 때 이야기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85년도에 고르비가 말하자면은 미국과 소련의 전술 핵 경쟁에 대해서 미국이 일정하게 말하자면은 그 철회를 해준 거는 고르바초프가 더 이상 못 견뎌서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을 제안을 하고 미국을 받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전술 핵을 말하자면 그도 도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2019년에 2018년에 INF 그러니까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조약 저 네. 말하자면은 그 탈퇴를 선언을 하고 1년 만에 발효가 돼서 이제 2019년부터는 INF 그러니까 중거리 핵 미사일 폐기 협정 자체가 지금 미국이 빠져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이 INF 조약 때문에 가장 수혜를 입은 게 중국이고 뭐 또 북조선 공화국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우리 지금 미사일 그 조약, 우리 미사일 그 거리 제한 철폐 이 폐기 그 부분에서 미국이 오픈 시킨 거는 미국이 이 NCND를 한다고 그랬죠. 말하자면은 한반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확장 억지를 취하는 한 이 NCND지만 그 문제가 말하자면은 미국이 지원하는 이 전술 핵 문제의 문제가 중국이나 북한이나 동시에 그 문제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정의원 씨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아무 말 대단치를 했습니다.